지난 6일 다올투자증권이 다올 인베스트먼트의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사가 보유한 다올 인베스트먼트의 지분 전량 52%를 매각하는 조건인데요. 우선 협상자로 우리금융지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영증권과 미래에셋그룹 등이 주식 매매 거래 경쟁 입장에 참여는 했지만 금액과 조건 등에서 우리금융이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올 인베스트먼트는 과연 우리금융그룹의 품으로 들어갈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다올 투자증권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올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매각을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금융그룹의 인수가 유력하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 금융그룹이 예전에는 우리 투자증권도 있었고, 네. 근데 약간 사실 은행 외에도 여러 그 금융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민영화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다 은행을 빼고 다 팔았어요, 외부에다가. 그래서 팔아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보니까, 아, 우리는 금융지주, 5대 금융지주 가운데 증권사도 없고, 이제 벤처캐피탈도 없고, 뭐 생명보험사도 없고, 네. 다시 갖춰야겠다. 이런 니즈를 오피셜하게 대외적으로 많이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런 금융사 M&A가 나올 때마다 가장 유력한 무조건 기계적으로 이제 우리 금융이 이제 사들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우리 금융이 지금 파악해본 바로는 지금 아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금 유력하다. 네. 지금 그런 분위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당초에 이제 다올의 쪽에서 당연히 우리 금융이 VC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네. 프라이빗 딜로 이제 우리 금융에 이제 좀 사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가격이 이제 3천억 정도 됐다고 해요. 네. 그런데 너무 비싸서 결렬이 됐는데 지금 다시 좀 이제 공개 매각으로 된 이후에 좀 가격이 낮아져서 한 2천억 원대로 우리 금융이 이제 써냈고 그 말씀하신 신영증권과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낮게 가격을 써내서 우리 금융이 지금 유력한 분위기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2천억 원가량으로 인수 대금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많이 힘든가 봐요, 다올 네, 투자증권이. 네, 맞습니다. 그 흔히 말하는 시장에서는 중형 증권사라고 하는데 네. 이 중형 증권사의 성장 전략이 사실 이제 대형 증권사들은 워낙 이제 HTS도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고 네. 대형 굵직한 딜들도 많이 주선을 하고 IPO도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그쵸. 수수료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다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취약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까? 네. 그래서 부동산 PF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네. 대출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사실 뭐 워낙 또 잘 아시다시피 유동성이 네. 좀 메말라 가고 있고 건설 경기가 좋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네. 이제 부동산 PF 시장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여기서 지금 유동성이 좀 말라가는 그래서 지금 그룹을 위해서라면은 네. 지금 빨리 이제 주요 돈 될 만한 것들을 좀 팔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네. 이제 다올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희망 퇴직을 먼저 금융증권사 가운데 가장 먼저 1호로 시작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 유동성이 취약한 부분들이 좀 이제 외부에 알려진 상황이고요. 이 다올 인베스트먼트를 한 2천억 원대에 좀 팔아서 네. 빨리 이제 유동성을 좀 이렇게 위기를 좀 극복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 네. 여기서 아마 뭐 워낙 다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KTB 인베스트먼트였어요. 그래서 네. 워낙 그 VC 1세대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상징성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뭐 펀드 규모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량 VC이기 때문에 네. 우리 금융 지주에서 굉장히 탐될 만한 우리 금융 지주 사실 VC 매물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쵸. 그런 거 뭐 조그마한 거 우리 금융 지주가 사서 그걸 또 우리라는 이름을 달기는 쉽지 않은데 네. 이 다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게 지금 매물이 나왔고 우리 금융 지주에 편입되기에도 뭐 대외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하우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 다올 인베스트먼트 어제도 13% 급등하면서 마감했고 지금도 한 10% 가량 강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뭐 다올 인베스트먼트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금융사들도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ABL 생명보험이 있고 네. 롯데카드가 지금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ABL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그 자본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네. 지금 여기서 이제 국내 시장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지금 팔려고 하는데 역시 우리은행이 좀 사지 않겠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우리은행이 이 우리금융지주가 이 포트폴리오가 없기 때문에 이 ABL 생명보험을 좀 사지 않겠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구체화된 얘기는 없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우리 금융지주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정말 전국에 다 사들여서 더 큰 매출과 이제 이런 실적들 낸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주가에 반영될 것 같은데 워낙
워낙 대형 딜이다 보니까 굉장히 서서히 계단적으로 이제 반영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롯데카드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롯데그룹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MBK 파트너스가 가지고 있어요. 사모펀드가 네. 2019년에 사들여서 지금 이름만 지금 로열티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매각가로 롯데카드 매각가로 3조 원을 희망을 하고 있는데 3조요? 네. 네. 3조 원 아무도 없겠죠. 사실 네. 그래서 지금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를 롯데카드에 있는 사업 부분을 좀 쪼개서 매각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그 로카 모빌리티라는 좀 뭐 대중교통 관련된 이런 서비스라는 그런 자회사가 있는데 이걸 떼어내서 4천억 원 정도에 팔아서 다시 이제 2조 중반대로 가격을 낮춰서 롯데카드를 매각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뭐 못 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상장사가 만약에 롯데카드를 인수하게 된다고 하면은 워낙 지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분명히 네. 대출을 일으켜서 이거를 살 거기 때문에 아마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네.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산다고 해서 선제적으로 뉴스 보고 네. 들어가시기보다는 나중에 좀 지켜보고 사실 롯데카드 인수했다고 해서 뭐 대단히 이렇게 주가 측면에서 모멘텀이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이슈가 있었던 게 유한타 증권 같은 경우도 매각설이 좀 불거지면서 우선주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지금 터치하고 현재는 1%가량 상승 그리고 유한타 증권 같은 경우에도 20%까지 올랐다가 3%. 그러니까 정말 윗꼬리를 크게 달고 내려온 상황인데요. 매각설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심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조금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데일리 이강수 기자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